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직장에서는 실수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재미있는 일꾼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봅시다. 시작해볼까요? 이 두 소녀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들을 부엌에 가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러닝머신을 더 가벼운 수준으로 조정해야겠네요. 우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프로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중요하죠. 점프하려면 지형이 평평한 곳을 선택해야 될 것 같네요. 업무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을 클릭하고 필요한 물건을 옮길 때 도움을 고려하세요. 그래서 일찍 축하하면 안 되는 이유. 볼의 품질을 확인해야겠죠? 제 생각에는 그녀가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벌을 조심하세요. 벌은 꿀만큼 달지 않습니다. Yeah, there you go. (웃음) 그녀는 완벽한 스케이트장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이번에는 더 잘할 것 같아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그날이 어부로서의 첫날이었을 겁니다. 볼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크로스바 선택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을 일찍 끝낼 징조이죠. 근무일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Well, Ray, you might want to take the rest of the day off.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크로스바가 효과적이려면 안전해야겠죠.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This is what he did to avoid crying with it. It works. Oh my god. It actually works.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Oh my god, you're hilarious. 주방에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도 차는 늪과 친구가 되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개미들과 나누고 싶어 하네요. 아, 그건 스키를 타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일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하는 것 같았죠. 운동을 일찍 끝내라는 신호입니다. 요가 세션 후에 무료 샤워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 특별한 손님을 초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독을 누르세요. 운동할 때 규칙을 따라야겠죠. 다행히 가짜 뱀이었어요. 그 시멘트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수기 센서 기능이 고장 난 것 같아요. 정수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크로스바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몸의 힘을 조절하고 손의 그립력을 향상시켜야 되죠. 크로스바가 더 안전하게 부착될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크로스바는 품질을 보장하고 올바르게 설치되어야 하죠. 그의 아내가 그가 부엌에서 계속 일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Yeah, you go, man. I'm a guy at the bottom. Durrell, what are you doing? 누가 그를 영입했나요? Durrell, that's terrible. Y'all should be. You should be. Mom, look at me. You ain't doing nothing. Yeah. 팀마다 이런 분이 꼭 계시죠? 누군가 요리하는 동안 서랍을 닫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차고에 있었는지 아실까요? 괜찮아요. 공연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죠.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wearing that?
I'm cooking, I'm doing onions. You told me it was my turn to cook today. 살면서 눈물이 나지만 당신은 주방의 용사일 때. 블렌더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크다고 느껴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렌더가 너무 열심히 작동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가 할로윈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하도록 도왔네요. Everybody, they say that if you put baking soda into ketchup, something cool happens. So, oops. Oh boy. Ketchup과 베이킹 소다가 후원하는 낮은 수준의 불꽃놀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적이 있지 않을까요? We don't know what the answer to that is. Find out. 배가 고픈데 케첩이 인식을 하지 못할 때. Alright, good job. Y'all keep us from back. Alright, here come your drinks. 무료 케이크 파티가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처음부터 들렸어요. Look, look.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구독을 클릭하세요. 이 사람을 누가 채용했나요? 초기 탈출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수전이 잘못된 위치에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맥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용사가 되려고 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다 나갔어요. 이번이 100번째 시험인가 봐요. 제 생각엔 그 사람이 좀 더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체조 선수가 되려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여기서 게으른 블렌더가 작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가 오늘 점심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좋은 선수가 되려면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있지 않을까요? 바다도 그 사람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걸까요? 탁상 체조 선수권 대회에 도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물고기에게 생활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누가 이 소녀에게 스쿠터를 팔았나요? 누군가 그에게 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관은 매우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감옥이죠. 누가 서포터 효과 좀 알려주세요. 아무도 그에게 운전면허를 줄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는 자신의 고개 재능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중력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녀는 스케이트보드의 새로운 기능인 자발적인 댄스 동작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러멜이 기분이 안 좋아서 헤어지기로 한 것 같네요. 아마 그게 우리가 그가 빵 굽는 걸 본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이제 특급 배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어요. 구독을 클릭하시고 누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는지 알고 싶네요. 그가 얻는 유일한 금메달은 창의적인 차량분의 부분인 것 같네요. 동물의 왕국의 비밀 요원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깨끗한 것도 좋지 않을 때가 있죠. 나무가 말을 걸어 그를 붙잡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그들의 롤러스케이팅 경력은 경로 장벽에 부딪힌 것 같네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않는 예시. 제어불능 트럭 탱고 댄스 수업에 실수로 등록한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식단의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우주는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대단한 탐험이죠. 카메라는 순간을 포착했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땅을 훔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또한 언어를 알고 계시다면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영상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